안녕하세요. LG V50S CQ 릴레이 리뷰에 참여하게 된 도레입니다. LG V50S CQ 릴레이 리뷰. 총 5명의 유튜버들이 본인만의 강점을 바탕으로 이번 V50S CQ에 대한 영상을 순차적으로 발표하는데요. 저는 그중 두 번째로 테크 컨텐츠 안에서 게임으로도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LG 듀얼 스크린을 활용하여 모바일 게임을 플레이해보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냥 게이머에서는 차별점이 없겠죠. 기존 V50 CQ에서도 호평을 받았던 LG 게임패드, 이번에는 나만의 게임패드로 각각의 버튼들의 위치를 전부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게 돌아왔습니다. 특정 게임만 지원되는 게 아닌 하드웨어 게임패드를 지원하는 모든 모바일 게임에서 설정이 가능하죠. 그리고 어두운 부분이 많은 게임, 적군을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웠는데요. 다이나믹 레인지를 통해 다크맵이 많은 게임을 보다 환하게 구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아, 드디어 게임들에게 필요한 기능이 나왔네요. 하지만 어두운 티저 영상이기 때문에 모든 걸 보여드리진 않을 거예요. 에이, 알면 술부레 아마추어같이, 응? LG 듀얼 스크린을 통해 나만의 게임패드를 100% 활용하는 영상은 10월 11일날 도레 채널에 업로드가 되니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저보다 앞서 리뷰를 진행하시는 유튜버 딴트공님의 LG V50S CQ 언박싱과 제품 상세 리뷰 본편 영상이 오늘 오픈된다고 하니 딴트공님의 영상을 못 보셨다면 확인 부탁드리고요. 저를 이어 릴레이 리뷰를 하실 IT 유튜버 욱스터님은 어떤 컨텐츠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을지, 욱스터님의 티징 영상도 올라온다면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10월 11일 날 본편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뿅!